유명인들의 인생명언 모음. 첫 번째, 엘버트 아인슈타인의 지혜를 되새겨라. 삶이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다. 균형을 잡으려면 계속 움직여야 한다. 두 번째, 넬슨 만델라가 전하는 용기에 대한 교훈.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다. 세 번째, 스티브 잡스가 분명히 한 말을 기억하라. 내 시간은 한정돼 있어.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삶을 살아서 낭비하지 마라. 네 번째, 오프라 윈프리가 말하는 성공의 비결. 진정한 성공을 거두려면 당신이 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다섯 번째, 마하트마 간디의 평화로운 깨달음. 당신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을 세상에서 이루어라. 여섯 번째, 마야 앙젤로의 강력한 진리.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들이 당신에게 어떤 기분을 불러일으켰는지만 기억할 것이다. 일곱 번째, 위대한 작가 오스카 와일드의 현명한 충고. 모두와 달라야 진정으로 자신이 될 수 있다. 여덟 번째, 할리우드 전설 오드리 헵번의 우아한 조언. 아무 일도 불가능하지 않다. 단어만 봐도 임파서벌이라고 쓰여 있다. 아홉 번째,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면밀한 성찰. 너 자신을 알라. 그것이 모든 지혜의 출발점이다. 열 번째, 로버트 프로스트가 남긴 깊은 생각. 쉽게 가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차이를 만들었다. 열한 번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전하는 창조성에 대한 통찰. 시간은 나에게 그림을 그릴 기회를 준다. 열두 번째, 헬렌 켈러의 불굴에 의지나는 삶이 고통에 찬 것이 아니라 도전에 찬 것임을 배웠다. 열세 번째, 저명한 문필과 마크 트웨인의 지혜로운 말. 내일을 걱정하느라 오늘을 웃지 못하게 하지 마라. 열네 번째, 미셸 오바마의 영감을 주는 조언. 당신의 이야기는 반드시 중요하다. 당신은 충분하다. 열다섯 번째, 토마스 에디슨의 실패에 대한 통찰. 나는 실패한 적이 없다. 그저 10가지 잘못된 방법을 발견했을 뿐이다. 이 명언들. 열여섯 번째, 짐론의 삶에 대한 조언을 잊지 마십시오. 성공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목표, 노력, 집중, 그리고 성공을 향한 헌신의 결과입니다. 열일곱 번째, 월트 디즈니가 남긴 창의력과 꿈에 관한 명언. 꿈을 꾸는 것이 시작이다. 용기를 내어 그 꿈을 쫓는 것이 마법이다. 열여덟 번째, 윈스턴 처칠의 격려하는 말. 성공이란 종종 실패에서 실패로 걸어가되 열정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열아홉 번째, 마리 퀴리가 보여준 학문에 대한 헌신. 인생에서 두려워할 것은 없어요. 오직 이해될 것들만 있습니다. 스무 번째, 프리다 칼로의 삶의 지열한 번째,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창조적 지혜. 단순함은 궁극의 정교함이다. 열두 번째, 월트 디즈니의 꿈에 대한 격려. 꿈을 갖고 있어라. 그리고 꿈을 실현하기 위한 용기를 가져라. 열세 번째, 빌 게이츠가 말한 성공의 본질. 당신의 가장 불만족스러운 고객은 가장 큰 배움의 원천이다. 열네 번째, 오프라 윈프리의 변화에 대한 강조. 당신의 진정한 운명을 발견하는데 강력한 도구는 변화다. 열다섯 번째, 스티븐 호킹의 지적 호기심. 우주의 경이로움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 열여섯 번째, 말랄라 유사프자이의 교육에 대한 견해. 열여섯 번째, 말랄라 유사프자이의 교육에 대한 견고한 신념을 들어라. 한 권의 책, 한 자루의 펜, 한 명의 아이, 그리고 한 명의 교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열일곱 번째, 윈스턴 처칠의 끈기에 관한 통찰. 성공은 최종적이 아니며 실패는 치명적이지 않다.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용기를 가지는 것이다. 열여덟 번째, 마더 테레사의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메시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의 시작이다. 열아홉 번째, 코비 브라이언트가 남긴 의지의 중요성. 끊임없이 노력하고 나아지려는 의지를 가질 때 위대함. 열한 번째,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희망의 메시지를 기억하라. 우리는 절망의 긴 너울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볼 수 있도록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열두 번째, 조앤 롤링의 가능성에 대한 격려문이 닫힌 것이 항상 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때로는 그것이 아직 우리가 볼 수 없는 무언가를 계시하는 것일 뿐이다. 열세 번째, 마크 저커버그가 하나의 열정을 품은 채 사는 것의 중요한 관점.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진정으로 믿는 일에 당신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이다. 열네 번째, 마더 테레사의 감사의 중요성.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마세요. 감사는 기쁨으로. 열서른 번째, 마리 퀴리의 교훈. 삶에서 두려워할 것은 없어. 오직 이해할 것만 있을 뿐이다. 열여덟 번째, 아브라함 링컨의 지혜. 결국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한 만큼 행복해질 수 있다. 열아홉 번째, 마거릿 대처의 결단력. 당신의 잠재력을 믿고 행동에 옮기시오. 행동이 없는 신념은 불모의 신념이다. 스무 번째, 랄프 왈도 에머슨이 전하는 성찰의 힘. 자신의 삶을 깊이 성찰하라. 그 속에서 우주의 비밀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열한 번째,
청중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창조적 지혜를 잊지 마십시오. 단순함은 궁극의 정교함이다. 12번째, 월트 디즈니는 말했습니다. 꿈을 갖고 있어라. 그리고 꿈을 실현하기 위한 용기를 가져라. 13번째, 빌 게이츠가 깨달은 성공의 본질을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 당신의 가장 불만족스러운 고객은 가장 큰 배움의 원천이다. 14번째, 오프라 윈프리는 변화의 힘을 강조합니다. 당신의 진정한 운명을 발견하는데 강력한 도구는 변화다. 15번째, 스티븐 호킹의 호기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주의 경이로움은 결코 머멸. 6번째, 말랄라 유사프자이의 강한 믿음을 상기시켜라. 한 권의 책, 한 자루의 펜, 한 명의 아이, 한 명의 교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17번째, 윈스턴 처칠의 끈기에 관한 깊은 이해의 성공은 결코 최종적이지 않고 실패는 결코 치명적이지 않다.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용기를 가지는 것이다. 18번째, 마더 테레사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메시지. 가장 위대한 일은 서로를 애정하는 것이며 이것이 모든 일의 시작이다. 19번째, 코비 브라이언트가 남긴 의지의 중요성. 끊임없는 노력과 나아지려는 의지가 있을 때 위대함은 모든 것을 이긴다. 20번, 20번째, 프리다 칼로의 삶에 대한 열정적인 견해. 족쇄에 묶이지 마라. 불가능하다는 존재하지 않는 단어에 당신의 존재 자체가 자유이며 창조이다. 21번째, 앤서니 로빈스의 목표 설정에 대한 조언. 명확한 목표가 있다면 인생은 풍요로운 모험이 될 것이다. 22번째, 마이앤젤로가 강조한 인간 존엄성. 우리는 모두 다르지만 인간으로서 가진 가치는 같다. 23번째, 우주비행사 크리스 헤드필드의 도전에 대한 격려.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첫걸음을 내딛으면 가능해진다. 24번째, 철학자 랄프 월도 에머슨의 자기개발에 대한. 25번째, 짐론의 인생에 대한 직언을 기억하라. 당신의 삶은 주로 자신이 드리운 그늘에 의해 결정된다. 해를 피하는 대신 그늘을 넘어서라. 26번째, 질버치의 성찰. 인생의 미로에서 길을 잃었다고 느낀다면 자신의 내면의 나침반을 신뢰하라. 27번째, 브루스리가 말하는 적응의 가치. 물과 같아라. 물은 부드럽고 그러나 강력하다. 28번째, 앤서니 로빈스가 강조한 집중의 힘. 눈에 보이는 곳에 마음이 있다면 마음에 뜻하는 바가 이루어질 것이다. 29번째, 엘리너 루즈벨트의 영감을. 20번째, 프리다 칼로의 무한한 역량에 대한 확신. 팔이든 다리든 심지어는 희망이든 무엇인가를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당신의 의지를 속박할 수 없다. 21번째, 워렌 버핏의 투자에 대한 해안. 당신이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벌 수 있는 열정을 가지고 투자하라. 그것이 바로 부의 시작이다. 22번째, 조지 버나드 쇼의 적극적 삶에 대한 조언. 삶이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세상에 무엇을 줄 수 있는지를 생각하라. 23번째, 알베르트 카미의 의미 있는 사색.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갈 이유를 찾는 것. 우리는 매 순간마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당신이 내린 작은 선택들이 모여 당신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역경에 맞서 싸우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얼마나 강한지를 증명하는 순간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성공으로 가는 길목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내부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이 하는 일에 열정을 쏟으세요. 아이디어를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 당신은 이미 성공한 것입니다. 신념을 가지고 꿈을 추구하십시오. 세상은 그런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생 명언에서 영감을 얻어 만든 엄숙하고 진지 인생은 용감한 자에게만 빛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자신의 두려움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이들에게 빛납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바람은 강해지지만 우리 역시 날개를 단단히 할 수 있습니다.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여 미래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실패는 종착점이 아니라 배움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꿈이 당신을 이끄는 대로 따르십시오. 그 꿈이 곧 당신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인생은 도전의 연속입니다. 도전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맞이하십시오. 진정한 용기는 실패를 인정하고 다시 일어설 때 나타납니다. 포기하는 것은 옵션이 아닙니다. 자신의 신념에 충실하고 꿈을 향해 한 발 또 한 발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겪는 고난은 우리를 정죄하고 결국 가장 강렬한 성취감을 안겨줍니다. 모든 성공은 자신을 믿고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로 저항을 만나게 됩니다. 인생은 한편의 서사시와도 같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주인공이자 작가입니다. 장애물에 부딪힐수록 더 높은 경지에 오를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각자의 역경은 나름의 지혜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나침반 삼아 나아가십시오. 성장은 편안함의 영역을 벗어날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성공의 씨앗을 뿌리되 그것이 싹트고 자라는 데에 시간이 필요함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꿈과 열정이 당신을 인도하리니 그 길을 두려워하지 말고 걸으십시오. 인생이란 멈추지 않는 모험입니다. 그 길 위에서 만나는 모든 시련과 고난은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드는 연단의 과정이니 절대 좌절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뒤돌아봤을 때 그 어려움들이 바로 당신을 성장시킨 역할을 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내딛는 발걸음 하나하나가 내일의 승리를 향한 단단한 기반을 다지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의지가 당신의 운명을 창조합니다.